新浪的网友们，你好，我是姜思啦。你好，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신화닷컴여러분들 처음인사드립니다강소라입니다우선너무너무지금까지했던작품들중에서가장하고싶었던작품이고요그리고굉장히유니크한작품이잖아요여배우들도많이나오고또래친구들도많이나오고해서작품하는내내정말놀러 왔다는 기분으로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요. 이 써니의 춘하와는 달리 이 친구는 좀 귀엽고 그리고 이 남자한테 좀 대쉬를 하는 친구예요. 대쉬를 좀 섹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4차원스러운 면도 있고 되게 엉뚱하고 귀엽고 발랄한 친구예요. 그런 털털한 면은 써니에서의 면이 맞는 것 같고 엉뚱하고 누군가한테 관심을 표현할 때의 성격은 이번에 파파로티에서 숙희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요.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잘 못한다는 거. 열심히는 하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는 캐릭터여서 저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즐기고만 있어요. 우결이 좀 다른 버라이어티와는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하는 건데 더 편하게 해서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할수 있어서 그런 모습의 신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 또 덕분에 같이 하게 한또 이특 씨한테 너무 감사하죠. 谢谢. 그때 아 이게 뽀뽀였구나 하는 걸한 4초가 지나서 안것 같아요. 그 당할 때는 몰라가지고. 순간 캡처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 장면에 제 손을 이러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되게 맹하게 나왔거든요. 그냥 너무 되게 실제로도 너무 아쉽고 슬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끝내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따로 막술 마시면서 잘 다녀와라 할 시간도 없어서 연락은 핸드폰을 아주 가끔 하는 것 같고 카카오톡 정도 하고 얼마 전에 프라미스 보고 왔거든요. 남자가 됐더라고요. 진작 좀 그러지. 99%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진짜 운이라는 게 정말 작용을 하고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을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제까지 운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운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무래도 영화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당연히. 드라마가 좀 우리나라에선 준비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밤새는 것도 많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면 이제 순발력 있게 막 당일 대본을 받아도 딱 빨리빨리 이게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스킬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을 좀더 필요로 하는 스타일이라 더 재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하기 편한 준비를 좀더할수 있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 계기는 원래 만화 책방에서 그 대여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화책이 볼게 없으니까 무협지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실제로도 그런 중국 뭐 연인이라든지 그런 황우와 뭐 와호장룡 뭐 얼마 전에 거무강호랑 삼국지랑 적벽대전이랑 그런 걸 정말 좋아하시게 무극도 보시고 그러니까 저를 그런 데 계속 데려갔었어요. 정말 최초로 본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디즈니의 뮬란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을 대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쓰기에는 너무 이게 좀제 스타일이 장편 대작이어서 단편으로는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무협지는 또 이렇게 좀 길어야 또그 맛이 있기 때문에 대서사시를 쓰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필력으로 순수함을 담은 작품인가 봐요. 보면은 어디서 되게 많이 봤어요. 참조를 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작가랑 연출 쪽에 흥미가 있어서 학과를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당시 수학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관계로 연극영화과 연기 파트에 들어가서 과를 전과를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흘러흘러 이렇게 됐습니다. 기회는 있는데 옆에서 직접 감독님들이 하신 걸 보니까
엔간해선 저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흔이 넘고 좀 더 실력이 쌓이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잘하면요. 그리고 인맥을 많이 쌓아서 노게런티로 출연해주실 수 있는 많은 배우분들 및 가수분들을 차근차근 알아놓으려고요. 목표라기보다는 계속 꿈을 잃지 않고 사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개성 있고 저만의 색깔이 확실하고 남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배우도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새 제일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드림아이 2를 같이 했던 진훈이랑 네, 서준 오빠랑 연주를 하고 있어요. 같이 잘 만나고 있고요. 네, 본의 아니게 술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간에 이성의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형동생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요새 더 바빠서요. 제가 애원을 해야 만나주더라고요. 네, 전화 좀 받으렴. 제가 좀 이렇게 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덩치도 있으시고 이렇게 턱에 딱 각이 있으신 분들을 좋아해요. 제가 좀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외국 분인데 그 토르에 나오신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분도 있고 마크 웰버그 분도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각이 있으신 분을 좋아해요. 저 새끼에서 양조위 선배님? 양조위 선배님이랑 탕웨이 씨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DVD도 사고 그 와호장룡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지 씨는 메란방 때 너무 좋아했어요. 다 좋아요. 얼마 전에 도둑들에 나오신 임다라 선배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중국 배우분들이 멋있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인상도 되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해서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놓칠 수 없어요. 한 분도. 기회만 된다면. 진출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고요. 또 가장 어릴 때 우리나라 인천TV에서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를 해줬었거든요. 그런 드라마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하반기에 드라마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어떤 작품으로 찾아뵐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도 조금 배우고 있어요. 신화닷컴 시청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처음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에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봄도 오고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한국도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국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춘티엔. 감사합니다. 짜잔!